여러 권 언어문화학과 조지현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식민지배 사죄 이슈를 중심으로 프랑스 알제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도 사진을 연구해 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언론 홍보 영상학이라는 저의 대학교 때 전공과 기자라는 저의 현재 직업에 맞춰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연구 주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프랑스 알제리 관계 그리고 각 나라의 신문사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제가 분석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도출한 내용 그리고 결론을 공유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프랑스 알제리 관계에 대한 보도사진 연구, 식민지배 사죄 이슈를 중심으로입니다. 사죄, 여기서는 프랑스가 자행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말합니다. 세계에는 식민지배를 한 국가와 식민지배를 당한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또한 그러한데요. 저는 이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고 정의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밀접하지만 껄끄럽죠. 이러한 우리나라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에 놓인 두 나라의 관점은 역사 문제, 특히 사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프랑스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갈등을, 시각차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았고 1830년대부터 시작된 식민 지배를 1962년 피해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를 선택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프랑스어가 여전히 흔히 쓰이고 프랑스 문화가 널리 퍼져 있지만 프랑코포니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큰 국가입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고프만이 말한 해석의 틀 또는 관점이라고 설명되는 프레임을 통해서인데요. 이 프레임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그 중에서도 신문사의 보도 사진을 연구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미지인 보도 사진은 글보다 독자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훨씬 더 독자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찍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달 매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사진은 구도와 시점, 빛과 배경, 초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런 표면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거나 강조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의성이 짙은 보도 사진을 분석해서 프랑스와 알제리 그 사이의 사죄의 의미를 어떻게 어떤 프레임이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저의 연구 문제는 프랑스의 사죄를 다룬 보도 사진은 프랑스 알제리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 내의 신문사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진을 선택해 분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는 18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프랑스는 알제리 외에도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지만 알제리는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자원도 풍부했고 지리적 요충지였으며 프랑스 본토와도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본토의 행정구역과 동일한 데파르트망을 설치하고 주지사를 파견해 직접 통치했죠. 법적으로는 알제리가 프랑스 본토, 프랑스의 고유한 영토였지만 시민권도 없었고 차별받았습니다. 차별에 지친 알제리인들은 1954년 무력 투쟁을 시작했고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 FLN의 주도로 시작된 무력 투쟁은 1962년 독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프랑스의 대량 학살, 투옥, 고문, 강제 이주 등 각종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프랑스는 22만 명, 알제리 FLN 측은 100만여 명의 알제리인이 이 기간에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알제리를 통치했던 우아리 부메디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평범할 수는 없다. 식민지배의 이런 탄압의 기억은 두 나라의 관계를 지금까지도 평범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과 화해의 연속이죠. 프랑스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인정과 추모는 하되 사죄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알제리의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공식적인 사과, 명확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구 문제로 돌아가서 이러한 일련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저는 2012년에 이뤄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그리고 2021년에 이뤄진 마크롱 대통령의 추모식 참석,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쉽게 설명될 수 없는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지 그리고 식민지배국의 사죄라는 큰 틀에 맞는지 양국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그리고 보도사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인지, 보도사진의 양, 과거사 관련 발언의 빈도, 대중의 주목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알제리 독립 50주년, 파리 학살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이루어져서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도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범위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어떤 신문사를 분석할 것인가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 이러한 성향이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수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사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진보는 역사 현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에서 각각 리베라시옹, 르몽드, 르피가로를 선정했습니다. 알제리 신문의 경우에는 프랑스처럼 진보, 보수 이렇게 딱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 대신에 선택한 제 기준은 언어입니다. 신문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독자 집단의 결과 다를 수가 없는데 독자가 신문을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학식이나 재력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익숙하고 프랑스어 신문은 주로 대도시와 지식인, 문화예술계, 경제계 쪽에서 읽힙니다. 아랍어는 알제리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언어로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 신문은 알제리 인구의 90%가 구사하는 아랍어로 쓰여져 있어서 대중성을 띱니다. 프랑스어 신문 중에서는 리베르테, 아랍어 신문 중에서는 에슈르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리베르테는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재벌 계열의 신문으로 프랑스의 우호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합니다. 에슈르크는 아랍어 신문으로 아랍권 입장을 대변하고 이슬람주의를 따르죠. 발행부수가 50만부에 달하는 대중지입니다. 이렇게 다섯 곳의 신문에서 알제리 국빈 방문 관련 99건, 추모식 참석 관련 66건의 사진을 확보했고 대상과 시간, 공간적 배경, 기사의 주제 등 공통점을 찾아서 공통점이 있는 사진을 그룹화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 내에서 구도, 시각, 인물의 표정, 개별화와 집단화 등 시각 요소의 차이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출한 차이를 바탕으로 책임 귀인 프레임, 갈등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여기까지는 선행 연구에서 제가 차용한 프레임이고 사죄 이슈라는 저의 연구 주제에 맞게 제가 협력 프레임과 화해 프레임, 애국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에 대한 각 신문의 다른 관점. 어디 갔죠? 네, 각 신문의 다른 관점, 그리고 그 다름의 이면에 숨겨진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첫 번째 파트,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알제리 방문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했는데요. 알제리 의회 연설에서 식민지배 체제가 부당하고 잔인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면서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라는 프랑스의 입장을 고수했죠. 이와 관련된 사진은 99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분석할 사진을 그룹으로 분류했고 총 5개의 그룹이 나왔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 양국 대통령 관계, 프랑스 대통령과 알제리 국민의 관계, 경제적 관계, 텍스트와의 관계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국 대통령 관계 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모두 프랑스와 알제리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못 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99개의 사진을 확보를 했고요.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러한 5개의 그룹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저는 양국 대통령 관계 그룹 사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모두 프랑스와 알제리 대통령이 둘 다 등장하고 두 정상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이건 르피가로의 사진인데요. 사실 이건 2012년 사진이 아니라 2006년 사진입니다. 이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당 제1서기를 맡고 있었고 우익정당 공화국연합 출신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에 비해서 알제리 식민 지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방문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포옹은 사실상 양국 정상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친밀한 표시로 당시의 친밀한 분위기는 물론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 또한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클로즈업 구도를 통해서 이들의 감정, 특히 올랑드 대통령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르피가로는 이렇게 과거의 방문 사진을 사용해서 실제로 올랑드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지기 3일 전부터 화해 프레임,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르몽드 또한 양국 정상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뒷모습은 대화의 단절, 외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만 이 사진의 경우에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손이 알제 올랑드 대통령의 등에 닿아 있으며 그 행위의 목적이 동반, 안내, 보호 등 긍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또 헤드라인에 직접적으로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화해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애슈루크의 사진입니다. 두 정상 간의 관계의 친밀성이 잘 드러나지 않죠. 올랑드 대통령이 알제리에 도착했을 때 열린 환영 행사 중의 한 장면인데 두 정상 사이의 거리, 인사나 악수 등의 행위가 없는 부동 자세 등을 고려했을 때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진의 중심 피사체라고 할 수 있는 양국 대통령의 크기와 다른 경호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클로즈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구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애슈루크가 두 대통령의 관계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크게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베르테 사진은 올랑드 대통령이 역사적인 장소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알제리 거리에 대통령을 구경, 환영하러 나온 알제리 국민들이 있죠. 이들과의 어우러짐을 강조하는 화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두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은 모습은 대표적인 협력,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파트는 마크롱 대통령의 추모식 참석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60년 전 파리 학살에 대해서 추모 인정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북서부 센강 배종다리 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대통령실 성명을 통해 60년 전 파리 학살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은 65개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룹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당일의 해석, 이 추모식 당시의 모습을 담은 당일의 해석과 그리고 파리 학살 당시의 자료 사진을 분석한 과거의 재현, 그리고 유명인들의 주장을 담은 목소리의 주체,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재현 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학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파리 학살은 알제리 독립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1년 10월 17일 알제리인에 대한 통행 금지령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파리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입니다. 12,000여 명이 체포됐고 많은 이들이 죽었으며 일부 주검은 센강에 던져졌습니다. 파리 학살 60주년을 맞아 각 신문사는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 사진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네, 르피가로의 첫 번째 사진. 여러분들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건 광각구도로 높은 곳에서 촬영해서 알제리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을 한눈에 담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다수인 알제리인 시위대가 소수인 경찰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단화, 익명화된 시위대는 사진상 피해자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죠. 또 해당 사진 설명을 통해서 프랑스군 낙하산병이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프랑스 경찰과 카메라가 사실상 동일한 시각을 갖게 되면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독자는 경찰과 비슷하게 시위대에 대한 거리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또한 그냥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파리 학살의 폭력성, 잔혹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도 사진이지만 만약에 르피가로가 전하고 싶은 것이 파리 경찰의 잔혹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면 적절한 사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함께 보면 그 의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왼쪽 사진의 헤드라인은 양국 간 과거 갈등과 식민지배, 학살에 대한 기억이 양국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반문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파리 학살 당시의 잔혹함보다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활용, 오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부정적인 그림자가 현재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헤드라인은
파리 시위에서 사망한 알제리인의 숫자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숫자 전쟁이라는 논란거리를 던져줌으로써 파리 학살의 잔혹함보다는 잔혹함이라는 본질은 피해가고 있죠. 가해자와 피해국 사이의 어떤 진정한 화해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쪽에 가깝고 갈등을 유발하는 애국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몽드 사진인데요. 이것은 이제 알제리 시위대가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 알제리 시위대가 조직한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버려진 시위대의 신발을 행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사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캡션에서 평화로운이라는 단어가 알제리인들의 시위를 수식하는 데 쓰였죠. 사진 속에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캡션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위대와 그를 진압한 경찰의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 대신 사진에 있는 행인들은 이러한 버려진 신발을 바라보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시위 직후 체포된 시위대와 그를 지키고 있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눈높이와 자세, 잡혀있는 시위대의 표정 등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시위대와 경찰 집단 간의 힘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네, 이거 슬라이드가 넘어간 게 맞습니다. 리베라시온과 르몽드는 서로 같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프랑스 통신사 AFP의 자료 사진을 써서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본 르피가로 또한 이 똑같은 통신사를 이용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신문사의 성향에 맞는 사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베라시온과 르몽드는 둘 다 프랑스의 학살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몽드와 사진이 같으니 헤드라인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시옹의 헤드라인은 언론마다 왜 파리 학살의 사망자 수가 다르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앞서 르피가로도 사망자 수치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 의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르피가로는 숫자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수치를 줄이려는 측과 늘리려는 측의 그런 갈등을 조금 더 부각했다면 리베라시옹은 각 언론이 왜 수치가 다르게 말을 하게 되는지 팩트체크에 해당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오피니언에 첨부된 사진으로 그 오피니언은 프랑스 경찰이 알제리 시위대에 자행한 대학살을 국가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또한 프랑스가 학살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건 알제리의 에슈르크 사진입니다. 알제리 여인, 독립운동가 사진 등 강력한 눈빛의 알제리인 사진을 여러 장 첨부했습니다. 알제리인은 프랑스의 각종 탄압과 고문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 명예를 잃지 않았고 그 강한 의지를 담은 눈빛이 프랑스 군인들을 오히려 떨게 만들었다, 공포에 떨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알제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단합을 도모해서 프랑스에 대해 맞서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애국 프레임에 적합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도 에슈르크의 사진인데요. 남아있는 파리 학살 당시 사진 자료 중 가장 적나라하게 잔혹한 사진을 모두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처럼 신문에 싣지 않는 사망자 사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 두 개에는 텍스트가 보이실 텐데요. 각각 알제리 평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는 여기서 알제리인을 익사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명확하게 대조되면서 비폭력적인 알제리인의 시위대와 평화를 외치는 알제리인을 탄압하고 익사시킨 프랑스 경찰의 폭력성, 잔혹성을 여실히 대비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리베르테의 사진입니다. 리베르테 역시 파리 학살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사망자와 동료의 사망을 지켜보는 알제리 시위대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는데요. 이런 시위대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헤드라인 또한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 공포의 생강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프랑스 군인의 탄압받는 알제리인 민간인의 모습입니다. 파리 학살 장면은 아닙니다. 헤드라인은 프랑스가 알제리인을 생물학 실험, 생체 실험에 동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시기에 파리 학살, 핵실험, 고문 등 프랑스가 알제리에 가한 1년의 고통을 나열하고 여기에 더해 바이러스 주입 등을 통한 생체 실험에 알제리인이 사용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리 학살 60주년을 맞아서 그간 프랑스가 자행한 잔인한 억압과 폭력을 모두 폭로하는 형태입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표정을 명확히 포착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시위대, 군중 등 익명의 집단으로 묘사될 때보다는 개별화됐을 때 독자는 대상의 감정과 처지에 쉽게 공감합니다.
네, 이렇게 8개의 그룹 사진을 이런 식으로 분석했고 이를 통해 도출한 시민 과거사에 대한 각 국가별 신문사의 입장과 프레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뉴스는 국가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의 이익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슈의 사죄 이슈의 특성상 모든 신문사가 기본적으로 자국 중심적인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국적의 신문사라도 자국 중심적인 관점의 정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에 영향을 준 것은 신문사별 정치적 성향과 주요 독자층이었습니다. 프랑스 신문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보수 쪽에 가까울수록 알제리 신문의 경우 프랑스어보다는 아랍어 독자가 많을수록 애국주의라고 할 정도로 자국에 유리한 보도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각 신문사의 관점을 약간 기사 제목처럼 표현해봤는데요. 일단 보수 성향의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는 프랑스의 사죄를 부정적으로 보며 프랑스가 알제리에 공식적인 사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프랑스 자체로 이 프랑스는 프랑스 대통령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식민지배 과거에 대해서 유감, 인정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의 어떤 사죄를 하거나 사과를 하려고 한다면 경고합니다. 중도 성향의 르몽드는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화해 프레임과 협력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보도 사진 속 양국 대통령은 미소 짓고 있고 알제리 국민은 프랑스와 알제리 국기를 함께 들고 있죠. 헤드라인은 화해, 평등한 파트너십 등의 직접적인 단어를 포함합니다. 식민 지배국의 신문이 화해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다소 피지배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자국 중심적인 태도로 여겨집니다. 르몽드는 학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를 인정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즉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발언은 당시 경찰청장의 책임만을 강조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합니다. 식민지배 과거를 긍정하지는 않는데 과거에 얽힌 문제가 있게 풀고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처리하고 가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진보 성향의 리베라시옹은 프랑스에 불리한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지향점을 둡니다. 그래도 분석한 프랑스 신문사 중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리베라시옹은 헤드라인에서 과거 식민지배, 고통, 국가범죄 등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과거 학살에 대해 보도할 때도 맨몸인 알제리 시위대와 무장한 프랑스 경찰처럼 평등할 수 없는 상황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아랍어로 발행되는 알제리의 에슈루크는 민족주의적 색깔과 애국 프레임이 두드러지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에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에슈루크의 애국적인 보도는 프랑스의 잔혹한 식민지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민지배 탄압하에서도 굴하지 않은 우리 알제리인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정치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우리 알제리 공동체 이렇게 애국적인 시각까지 이어집니다. 에슈루크는 또 양국 대통령의 친분이나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환영인파의 모습을 굳이 부각하려고 하지 않고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알제리에 유리한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프랑스를 묘사하면서도 협력 과정에서 알제리의 통 큰 양보에 프랑스가 놀랐다. 이런 식으로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 발간되는 리베르테는 알제리 국적의 신문이긴 하지만 프랑스 신문과 굉장히 유사한 보도성 형태를 보입니다. 리베르테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지향의 친프랑스적인 신문이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의 유감, 인정, 추모 정도 수위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경제 파트너십의 도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간 등 우호 협력 프레임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과거 식민지배 경험을 보도할 때는 프랑스에 탄압받는 알제리인들의 표정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알제리 신문의 정체성이 짙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드릴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은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